안녕하세요, 여행님이에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바로 홍콩이에요. 하지만 오늘이 홍콩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집 가기 싫다. 이제 체크아웃하고 홍콩 공항으로 가요. 이번에 총 3박 4일 홍콩 여행을 했는데요. 조만간 여행 영상이 또 뒤집어지게 풀버전으로 공개될 텐데, 그 전에 이 영상을 통해 이번 여행에서 정말 유용하고 편리했던 이심을 추천해드리면서 자세한 사용 방법을 소개해드려 볼게요. 우리 해외여행 가면 와이파이만 쓸 거 아닌 이상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템, 유심칩이 있죠? 하지만 유심칩 사용할 때는 편하긴 한데 교체 후 보관해야 하고 분실할 수도 있고 택배나 공항 수령해야 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죠. 대신 이심은 구매 후 QR코드를 통해 바로 현지 공항에 도착 후 등록만 하면 되니까 편해요. 제가 지난 오사카 여행에 링심 유심으로 구매했다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홍콩 때는 링심 이심을 믿고 구매해봤는데 너무 유용했어요. 게다가 링심은 구매하자마자 이메일을 통해 10분 내로 사용 QR코드가 오더라고요. 보통 타자는 당일 내 아닌 다음날 사용 QR이 오거든요. 싱가포르랑 오키나와 때는 타사 이심을 사용하다가 등록할 때 오류가 몇 번 생겨서 사실 링심 이심 사고 나서도 등록할 때까지 불안했거든요. 왜냐면 일전에 샀던 이심보다 가격대가 워낙 더 저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상품은 레일 2GB, 소진 5일권인데 8,400원밖에 안 했어요. 구매 전에 여행기간이 4일이라 5일권 사도 괜찮은지 혹시 몰라 문의해봤는데 상담도 빠르고 후기도 많아서 믿고 구매해봤어요. 이번 여행 때는 등록 문제로 오류날까도 걱정이었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등록해서 다음 일정까지 차질 없이 3박 4일 내내 한국과 비슷한 데이터 환경으로 사용했어요. 개인적으로 매일 500MB부터 2GB 상품 중 SNS나 인스타 스토리 업데이트 자주 하시는 분, 혹은 저처럼 길치라서 구글 지도 항상 켜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넉넉하게 2GB 추천해드려요. 사실 2GB도 그렇게 써도 남더라고요. 타사 대비 저렴하고 빠르게 발송되는 QR코드로 여행지에서도 데이터가 부족하면 바로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는 링심 이심으로 다음 해외여행 함께하세요.